난 고등학교 1학년 이다림이야. 난 초등학교 2학년 이소연이라고 해. 반가워 언니. 잘 부탁해. 아니요. 난 네. 너는 왜 안 행복해? 코로나19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친구도 잘 못 만나서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아. 그럼 소연이는 이제 코로나 시작하자마자부터 학교 다녔던 거네. 그때 많이 빠졌지 학교를. 맞아, 진짜 다 안 갔잖아. 못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안 갈 때도 있고. 몇 번 갔어 이번에? 이틀. 친구들은 친구는 좀 사귀었어? 응. 오. 사귀어서 좋아. 친구랑 쪽지도 막 보내고. 진짜? 언니는 학교 다닐 때 매일매일 갔었어? 맨날 갔지. 맨날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그러면 체육은 어떻게 했어? 체육? 체육도 그냥 애들이랑 계속 마스크를 안 썼으니까 그냥 밖에서 나가서 하고. 아 그래? 나는 맨날 체육할 때 마스크만 계속 쓰고 막 해가지고. 맞아, 계속 마스크 쓰고 체육해야 되니까 막 숨 차고. 그래도 급식 먹을 때가 좋아. 급식 때는 마스크 벗잖아. 마스크 쓰는 거는 안 힘들어? 마스크 쓰는 거 엄청 힘들지. 어쩔 때는 숨이 안 쉬는 것처럼 막 힘들 때. 맞아 맞아. 근데 요즘 막 길 돌아다니다 보면은 마스크 안 쓴 어른들 막 있지 않아? 그렇긴 하지. 근데 마스크 안 쓴 어른들 내가 자꾸 피해 다닌다. 그거 아니다. 언니는 노는 게 싫어? 나도 노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제 고등학생 되니까 할 것도 너무 많고 공부도 해야 돼가지고 막 마냥 놀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래? 나는 맨날 놀고 나서 공부하는데. 수연이는 코로나 시작하자마자부터 학교 다녔잖아. 요즘 애들이랑 뭐하고 놀아? 애들이랑 노는 건 없고 그냥 집에서 핸드폰 보거나 아니면 동생이랑 집에서 좀 막 장난감 갖고 놀고. 밖에서는 안 놀아? 밖에서는 안 놀아. 코로나 전에는 뭐하고 놀았어? 나 초등학교 때는 그냥 애들이랑 학교에 있는 놀이터에서 막 술래잡기도 하고 땅 따먹기 그런 것도 하고. 땅 따먹기 뭔지 알아? 나 들어보긴 했는데 해보진 않아. 세대 차이 나는. 너희 아동에게 볼 권리가 있다는 거 알고 있니? 저는 처음 들어봐. 권리가 뭔지 알아? 몰라. 권리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 그런 건데, 놀 권리는 우리 아직 아동이잖아. 우리 아직 아동이잖아. 우리 아직 아동이잖아. 언니가 아동이야? 아동이지. 아직은. 예. 아니다. 언니는 왜 사랑받지 않는 것 같지 생각해? 사랑받기는 받는 것 같은데 존중받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뭐 굳이 말이 아니더라도 그냥 어른들이 내 얘기를 그냥 귀담아서 듣고 뭐 신중하게 그렇게 듣는 게 느껴지면 난 그때 존중받고 있는 것 같아. 널 사랑해주는 어른들은 누구야? 나는 엄청 많아.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 나를 엄청 좋아해. 그렇다. 우리 처음으로 같은 색깔 나왔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아동이니까 아직 맞아. 너무 어리잖아. 맞아, 너무 보호받아야 돼. 언니도 보호받아야 돼. 언니도 아동이잖아. 그치. 그럼 너희가 생각하는 보호는 뭐야?
그냥 아이들이 그냥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잘 보고 살펴주는 거, 그게 보호인 것 같아. 나는 그냥 어떤 사람이 막 나쁜 말 할 때 거기서 부모님이 막 지켜주고 맞아 맞아 그러는 게 보호 같아. 보호를 받지 못하면 뭔가 위험할 것 같아. 맞아.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많겠지. 그리고 요즘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막 아동 학대 그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 봤어? 그러니까. 나는 어른들이 많이 도와줘야 될 거라고 생각해. 맞아. 나는 우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냥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그 아동 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그래야 한 것 같아. 적극적으로 그런 애들 막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고를 한다던가 막 도와주려고 노력하다던가 그래야 될 것 같아. 초등학생이랑 대화할 기회가 난 없잖아. 그래서 막 난 좋았어. 코로나 끝나면 어디 놀러 가고 싶은 것도 갑자기 너무 가슴에 맞아. 진짜 빨리 놀러 가고 싶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도해야지. 그치?